감사합니다. 삼천구 부장입니다. 네, 그 사장이에요. 그 목포 소장점 바꿔보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목포 소장점 바꿔보세요. 감사합니다. 기다리십시오. 얘를 붙일 수 있는 걸 빨리 한번 해보고 그 신차 가시고 여보세요? 예, 예, 사장님 목소장입니다. 지금 앞으로 사장님이 네, 네. 지금 거기서 우선 현장 지휘. 네, 사장님 말씀하시죠. 어쩜 네. 세 분이 어쩜 누가 오든 우선 현장 지휘자입니다. 자, 그러면 거기에서 사장님 입을 통해서 현재 시간 몇 명 구조했고 시신 몇 명 구조했고 예, 예. 라는 걸 사장님을 통해서 자료를 하든 요란 잘라주세요. 그게 대상이 따라갈 겁니다. 그래서 30분 단위든 뭐 15분 단위든 몇 명 구조했는 걸 이야기하시고 그러면 예, 예. 그게 지금 배수도 지금 깔아앉아라 하잖아요. 바람 불든지 그 다음에 윙범에 그러면 예, 예. 큰들을 양쪽에 붙이든 제가 저대가 저 상태라도 유지를 해요. 예, 예. 저대에 누가 올라가서 구멍이라도 뚫린 때 우리가 뭐 공기라도 계속 들어가 저 안에서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예. 공기라도 쓸 수 있을 것 아닙니까? 그죠? 예, 그렇게 지금 저대를 생각하고 있는 거고 저대를 저 상태에서 깔아앉으면 안 되고 공기라도 뿌렸고 그 다음에 우리나 외부에 예, 예. 누가 오면 바깥에 물론 물속 물 바깥에도 들어가야 되지만은 예.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한 명이라도 끌어내야 할 거 아닙니까? 그거를 예. 그거 일단 막 우리 몸 우리가 죽더라도 그는 판단하시라 그대로 강하게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예 그렇습니다. 현재 예. 제가 판단하건데 그 뭐 121명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예. 우리도 예, 잘 알겠습니다. 대군에서 걷는 사람을 뭐 발목에 뭘 하든 맹단을 쏟아든 각각의 예. 소방이 그 자리에서 끝만 보고 몇 명을 시켜서 하나 파가지고 제가 161명 그 구조했는 거 나머지는 저는 벌써 그 안에 다 있다고 지금 사회적으로 판단합니다.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거 한 명이라도 구조를 해야 되니까 그 안에 최소한 공기와 배가 따라앉지 않도록 하는 거와 그 안에 우리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. 예, 어쨌든 간에 예. 회장님이 제가 찬스가 들어가도록 말입니다. 그게 지금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회장님 의견을 이야기하세요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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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현재 오후 2시에 외인선이 예. 도착합니다. 그럼 외인선이 도착을 하면 예, 끌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예. 현재 볼 때는 예선 도착하기 전에 예. 일단 우리 삼천 구함의 단정 두 척에다가 특수 요원들 10명을 좀 해가지고 예. 지금 입수하도록 좀 올려보냈습니다. 거기다가 사업을 해보고 나서 하는 그 다음에 제차 우리가 우리가 예인을 위해서 안쪽으로 붙이고 안 되면 예인을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예. 예, 일단은, 그러면, 대응료가 간 거죠, 예? 그, 제 밑에가 중요한 게, 제 바깥이 중요한 게, 안에. 예, 예, 그렇습니다. 지금 현재, 현재 협정 간에 특수요원들 10명을 보냈습니다. 지금 올라가기 때문에. 그, 일단 파악을 한 나보고 나서, 저, 추가보고 드리겠습니다. 그다음에, 사장님. 회장님이 이제 이 전화를 앞으로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, 회장님 옆에. 예, 연락합니다. 한 명을 바로 갖다 붙여서, 회장님 뜻을 저한테 전화할 수 있도록 바로 옆에 항상 한 명을 듣고 다니세요, 예? 그리고 알겠습니다. 전 내용을 수시로 저한테 좀 알려주셔야 됩니다. 제가 팀장한테는 또 알려주고 할 테니까요. 네네. 그리고 현장에서 그렇게 진행하시오. 차분하게. 네네, 차장님. 예. 네, 잘 알겠습니다. 예. 네. 예, 감사합니다. 삼천구 황회장입니다. 이제 부탁인데요. 청년 좀 부탁드릴까요, 심한 청년님. 아, 지방청장입니까? 예, 예. 예, 조금만, 잠시만 기다리십시오. 예. 제가 연락하겠습니다. 예, 예. 예, 청년 이제 부장입니다. 예, 부장입니다. 지금 현재 그, 진도 현장 그 철거 되세요?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네, 진도 철거 쪽에서 예, 책임자가 안 나와서 그 책임자가 설명을 안 해주려고 지금 말이 많은 모양입니다. 그래서 지금 그, 지사한테도 연락이 왔고 했는데요. 네, 저희들이 이제 누가 가선을 하는 거에 좀, 그, 지침 좀 주셨으면 하고요. 제가 가든지 아니면 경비까지 가든지 하고 해야 되는데, 문제는 그런 거, 거기 가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공식 인터뷰를 해버리거든요.
그래서 안 가면은 안 갔다고 비난을 받을 것 같고 가면은 그게 공식 인터뷰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. 네, 누가 요청을 했는지 지사가 연락이 왔습니다. 그 현장에 정보도 들어왔고요. 예예. 예. 지사가 연락이 왔습니다. 지사한테. 아, 지사가 지금 뭔데 그런 연락을 오고 그래. 그, 예, 제가 안 돼. 지금 가는 게 맞는 거 같은데. 우리 참고가 단일한데 누구 한 명 가면 가야 된다고. 예, 예. 부지과장을 보내고. 아니, 그 인력 그거 갖다 뭐 때문에 그거 갖다 오라고 그러는 건데, 현장에서 지금 우리가 지휘 오는 것이 현장에서 구조하는 게 우리 현장경찰의 임무잖아. 거기서 집행하고 오는 것이 부가적인 임무잖아. 부장님 아니면 뭐, 집을 하나 데려가든지, 정부 집을 하나 데려가든지 해가지고. 예, 예. 부장님, 딱 대체 선부장이잖아. 예, 예. 경기장에 그럼 담수 있을 텐데. 그럼 제가 데려가겠습니다, 선장님. 예,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유족들이 해경은 왜 아무도 안 나왔냐고 전화가 좀 많답니다, 거기서. 우리 이제, 그거는 이제 기사 얘기가 아니고요. 우리 정보라인에서 그런 얘기들이거든요. 제가 걱정되는 건 저들에서 얘기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 얼른 브리핑이 돼버리니까 그게 좀 걱정스럽습니다. 아니, 저 함부로고, 그 저 한마디 하는 것이 대신해서 이제 팩트만 얘기하지 아까 그 아는데 밝힌 거 그 전문의원이 같이 오고 그 위원은 현재 재가진 있다 또는 지사진 있다 전해진 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말은 절대 하지 않도록 아는데 상과 다니다 했으니까 이 부분은 지금 전해진 있다 재가진 있다 아는데 있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봐요 정리까지도 오신다고 그러고 지금 말씀드리니까 그 가가지고, 이제, 대장들 하나 데리고 가가지고,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 한번 해봐요. 삼성구, 아니, 과장이요. 카톡이요. 예. 카톡 그거, 유치 취재 해봤어? 기지국 그거 해봤어? 아 그러니까 그게 현미에 있는데 한 걸로 합산선 수색에 사실 그게 안 사는 거라고 말이에요. 판명됐고 불속 30m, 40m 그거에 걸리는데 모릅니다. 다 컴퓨터만 돌아다니고 있고 그런데 농락당하지 말라 그 말이야. 그런 것은 그냥 자체에서 끊어버려야지 뭐하게 찾고 이게 하더라고 뭐하고 그런 것은 장난 예. 가능성이 엄청 많다고. 예, 공유를 다 알고 있습니다, 여기서도. 예. 예, 그래요. 하여튼, 다들 예. 고생한 줄 아는데, 예, 예. 하여튼, 거기에서 걸릴 것은 걸러줘야 예. 돼. 잘 알겠습니다. 막, 예, 돌아다닌다 해갖고, 막, 예, 예. 예. 그래요. 하여튼, 예. 고생하고 그렇게 다 노용하고 있습니다. 예, 예. 알겠습니다. 예. 예. 네, 그렇게 하겠습니다. 예, 예, 수고하십시오. 계속 좀 체크. 예, 선생님. 예. 공화가 뭐, 이 휴대폰 안 터지고 그러네요. 그 지금 국장 전화가 왔어, 이제. 거기 있는 유족들하고 그 대안이 있나고 심지어 통화까지 된다, 막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그 억지로 좀 지불해야 될 것 같고요. 그 대신에 저는 그 또 이제 전국에 있는 뭐 하여튼 민간이든 우리든 최대한 그 지금 좀 동원해 달라고 합니다. 그 잠수 요원들을. 그 유족들 입장에서는 유족들 입장은 안에 들어간 사람이 300명인데 그 200명 잠수가 되겠느냐. 다 그러면 달라 간지르고 날리고 이런 거니까 일단은 그 우리 이거 뭐 맹목항입니까 그쪽에다가 우리 쪽이나 세상 그쪽 일단 놔두고 좀 힘들만 지치면 이렇게 네. 옮기라고 하도록 그래 세상 동원하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알았어요. 일단은 뭐 우리가 그 엔진 그걸 그래서 내가 이승훈하고 좀 통화 안 되는데 그건 뭐 우리가 가라 나라 할 수 없다 이런 소리 하지 마라 그래. 왜 그런 소리 해가지고 말이야. 지금 바로 엔진은 이쪽으로 보내라고 그러고 자 민간 잠수함들 이쪽으로 다 보내. 예, 그렇지. 예. 예, 예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네. 제일 문제가 지금 현장에서 그 유가족들한테 대한 미팅이 안 된다는 거거든. 지금도 우리 시청의 가족들 이렇게 오셔가지고 금방 우리 구청 포함해서 지금 뭐 미팅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 게 지금 우리가 국장급들을
할 수 있겠다. 아, 예, 청장님. 다 같이 하는 얘기가, 뭐, 언론보다 훨씬 늦고, 아, 취임하면 그냥, 뭐, 모른다는, 뭐, 그런 식으로만. 예, 하니까. 예, 청장님. 예. 좀 이게, 이런 식으로 놔두면 큰일 나겠어요. 일단, 예. 국장한테, 우리가 모든 언론도 그걸 해서, 예. 그, 거기서 본청에서 좀 이렇게 컨트롤을 해주고, 계속 그걸, 오늘 계속 그게 제일 중요한 예. 것 같습니다. 그걸 좀, 저, 예, 네, 얘기하세요, 예. 네. 그래서 이걸, 그래서. 예, 그래, 뭐, 그거는 제가 알아서 하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, 지금 제가, 사실은 이제 수색구조 전문가인 은진 김 사장하고, 그, 지금까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. 근데 이제 그 양반 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니까, 오늘 어떤 그 누리 혼지 뭐, 거기에 그 이제 장비를 이용해서, 그, 은진에 있는 요원들이 한 4명 들어가서 어느 정도 수색을 하더라도 워낙 그 안 좋은 때가 20분 이상 안 된답니다. 그러나, 그거는 몇 차례, 물론 뭐, 한두 차례 하셨겠지만, 그래갖고는 한두 명, 정말 뭐, 한두 구 정도 밖에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어요. 그러나 뭐, 오늘은 살아있다 봤기 때문에,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, 명분도 그렇고 하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는 하는데, 빨리 그나마 이제 더 어차피 시간이 지나가 하려면 그 어디 한 2만 3만 톤 정도 되는 크레인이 중국에 어디 있다고 합니다. 그 크레인을 어쨌든 뭐 중국 거긴 하지만 은진에서 수배해서 가져가가 그 3만 톤을 가지고 돌려서 자세를 바로 잡아가 바지 두 개를 차가 연안으로 끌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더 큰 바지를 종소해가 그걸 들어가 바지 올리가 사실은 뭐 해야 시신에도 빨리 인양할 수 있는데 지금 저를 가고 있는 세계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자세를 바로잡고 하는 데는 엄청나게 어렵고 실제는 그게 또 굉장히 어렵다 하거든요. 그러면 결정하셔야 될 사항이 거기에서 요물을 해군에서도 제일 잘한다는 사람하고 청년하고 몇 사람 의논하시고 은진의 김사장하고 해서 그 실질적인 거는 뭐 여기서 우리가 오늘 명분을 삭혀서 계속 들어가긴 하는데 어쨌든 저 안에 있는 거를 들어올 때 빨리 끄장내려면 중국 길에 한 이틀 걸린다는데 3만 톤짜리 그 크레인이라도 일단 동원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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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국장님. 아, 제가 네. 김국장님 뭐 계속 듣는 소리 하는데 유족들이 워낙 지금 대화가 됐으니까 사실은 뭐 좀 많이 대를 그러니까, 뭐 하는 것처럼 드레스 이런 거 보이니까 뭐 그런 방법도 괜찮고 다른 것은 우리나라 그 어떤 사람이 그 본부에 와서 소상하게 실제 현장에 들어가보니까 이렇게 조금밖에 잘못하지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? 지금 일단 언제 작업이 끝나야죠. 끝나고 와서 같이 이야기를 해갖고 나가는 쪽으로 해봐야죠. 아니 근데 지금 여기 가족들이 거의 다 현장으로 그렇죠. 우리 하고 해군하고 막 다 같이 그래서 들어갔고 어렵다는 거 알고 그걸 좀 그럼 언제쯤 이야기 하실까? 지금 뭐 안 한다고 이야기하면 아까 이 가족들도 가족 대표 들어갖고 우리 대 장관이랑 새벽부터 같이 와가지고 보고 진짜 해결 고생한다고 갔어요. 굉장히 그렇게 대안이 되어 있다니까 지금 안 하본 사람들이 거기서 떠들고 있다니까 일부가 예. 자꾸 말 만들고, 예. 그러니까, 뭐, 자기도 말로는 뭐, 메시지가 카카오톡 메시지나 이런 게 이제 밀렸던 게 들어오고 이러니까 한 명 들어오면 그게 또 확 하고, 사실 내장도 그렇게 해서 자리 있는데 바람이 동동 흐리는 거지. 시간을 갖고 3시간을 이제 끝나니까. 그러니까, 우리 그 국내에 지금 있었던 해군이나 우리나 아니면 뭐, 사람 있다고, 언니니 몇 명 왔는 거? 예, 예. 그래 하겠습니다. 언니니 네 명 왔나? 예, 예. 8명인 것 같아요. 8명, 8명. 그러면 네, 하여튼, 네. 들어가고, 나 오전에, 뭐, 아침에 들어갔던 팀이든지 남는 요원이 있으면, 헤어기네, 헤어기 이런 거 차고 나가, 실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, 이렇게 할 계획이고, 해보니까 어렵더라, 라는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네? 그래, 한 번, 그걸, 알아봅시다. 해서 한번 설명하려고 했더라, 헤어기로 나오든지 뭐 이래갖고, 옷 그대로 입은 채로,